자, 채빈이 오늘 읽기 연습입니다. 와, 쌤 이게 뭐예요? 이거 선생님 타자 연습하는 거. 제가요, 잔민이 노동시켰어요. 잘했죠? 뭐지? 심장이요, 너무 아파. 자, 읽기 연습 끝나고 나서 밖에 프린트 일 뒀으니까 챙겨가시고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뜻은? 나는 가지고 있다 한 가지의 비밀을. 나는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A secr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네. 누구 무엇? 네. 어떤 어떻게? 왜? 무엇?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가지고 있니? 누구는? 너는 가지고 있니? 오케이, 넌 무엇을 가지고 있니? 난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What do you ha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secret. 오케이, 누가? 내가 뭐한다?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누가다. 맨날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누가다 부분이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더지? 오케이, 하다시죠.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얘기하면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 1대까지 세 가지고요. 중 2가 되면 네 가지를 배우는데 일단은 세 가지. 첫 번째 비동사 am, is, are 또는 네. 과거형인 was나 were가 들어있는 거. am, is, are는 현재형. 오케이, am, is의 과거형 was고요, are의 과거형 were. 두 번째 하다시. 하다시의 주어가 he, she, it이 아닌 경우 do가 들어있는 거. he, she, it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되면 하다시에 does가 들어가서 하다시 끝에 s나 es가 붙는 거. 세 번째 무슨 씨? 양념 씨. 그래서 미래 양념 할 것이다 will. 능력의 양념 할 수 있다 can. 추측의 양념 또는 허락의 양념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may.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의 양념 should나 또는 must. 이런 양념 씨. 원래 정식 용어는 조동사라고 하고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는 비동사고요. 오케이, 중에서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이 셋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그 중에서 다시 내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I has가 아니고 I have고요. 그래서 묻는 말에서 묻는 말을 만들 때 이렇게 숨어있던 여기에 숨어있던 do가 앞으로 나와서 do you have를 만들고 I는 당연히 you로 바뀌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s. 나는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들을. 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점 찍고 S 한 이유는 사람들이. 오케이, 이런 소유격 표현이라 합니다. 네. 누구의란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점 찍고 S를 하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people's mi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read? 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read? what can you read? 했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 리드의 뜻은? 읽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뭐라고요? 하다시 하다시죠, 양념시 뒤에 하다시 양념시를 쓰는 규칙은 하다시가 와야 되고 그 하다시가 반드시 원래 형태대로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닌 do가 들어있는 형태고 비동사도 am, is, are 못 쓰고 be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양념실은 양념을 뿌려주는 대신에 하다시가 반드시 원래 형태대로 화장을 다 지우고 와야 된다. 아하. 다른 모습으로 오면 안 된다.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Are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We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잠시만요. 얘 뜻은 똑똑한 남자아이 빌이 나에게 말을 건다. 똑똑한 남자아이 빌이 오케이. 그래서 토크의 뜻은 말 걸다 무슨 시? 하다시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ing.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는 이유는 다른 뜻으로 원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뜻과 똑같진 않고 조금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서 ing 붙이는데요. 몇 가지 뜻이 되죠? 두 가지죠.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토킹의 두 가지 뜻은 뭐가 될 수도 있고 말하는 중이라고 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말하는 또는 말하는 중인.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시가 바뀌는 겁니다. 예. 무슨 시가 됐습니까? 어떤 시? 어떤 사람, 말하는 사람. 얘는 무슨 시가 됐습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무엇이니? 펜이요. 펜 무슨 시? 이름. 그래서 말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로 바뀌었다? 이름 시.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인 이유는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토킹은?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말하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되니까 말하는 중이다 가 됐고요. Bill, a smart boy는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당연히 am, is, are 중에 he랑 같이 쓰는 건 he am이냐, he is냐, he are냐 이 질문이죠. 그래서 뭐예요? 당연히 he is, he am이겠습니까? he are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a smart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누가 말하는 중이니? 하는 중이니? 오케이. 누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Okay. 누가 너한테 말 거는 중이니?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대답이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Okay.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is. Okay.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비동사 is 썼죠. 네.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대답이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who is talking to you?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누구? 똑똑한 아이, Bill. 네. 서로 어울리는 질문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이 뜻은 그는 웃고 미소 짓고 그리고 그의 눈들이 커진 듯. 오케이.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빌. 오케이. 그 다음에 his는 뭐 대신 왔어요? 빌. 오케이. 자, 여기에 네. 소유격이죠? 네. 그럼 his는 빌 대신 왔겠습니까? 좀 고쳐줘야 되지 않나요? 오케이. 사람들의 people's. Bill의 bills. Bill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Bill이 누가 다 자리에 있을 때는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고 누구의 자리에 있을 때는 his. 그의란 뜻에 his. 그래서 he는 주격이고 his는 소유격입니다. 오케이.
His eyes. 안만 길어봤죠? Good.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무엇이고 나는 안만 길어봤자 물어봤습니다. 하나 줘. 눈가를 하나 줘. 아니요.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니까 이시죠. 그렇죠? 아하. 그것들이 커진다 로 바꿔쓰도 되겠죠? 그것들이 커진다? They become bi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그가, 뭐한다, 미소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그가 미소 짓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하다시면 두 더즈 디드 중에 뭐? 더즈도 그래서 스마일 끝에 S 붙었네요. 히,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히, 쉬, 잇 중에 하나로 안만 길어봤자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그것, 그의 눈들이 뭐한다? 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 두 더즈 디드 중에 하다시라면 두 더즈 디드 중에 두죠. 왜 여기에는 더즈인데 왜 여기에는 두입니까? 이스라서. 아 이게 이십니까 또? 아니 때문에. 이시면 become이 아니고 becomes 돼야 되겠네. day라서요. day라서요. 아까 전에 day라서요. 내가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눈은? 어? 네. 눈은 한 개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두 개 이상이긴 하죠.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여기에 becomes 그래서 안 됐다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묻고 답하게 해볼까요? 그래서 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빅의 뜻은 뭐고? 하다시. 뜻이 뭐고? 커진다. 아 커진다예요? 아, 큰이요. 아. 큰이요. 크면 무슨 시야? 무엇이요? 아 아니 나는요. 무슨 씨냐고. 얘 뜻이 큰이다 그래. 어 맞아. 큰이야. 네. 크다가 아니고요. 커진다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어? 네. 그럼 무슨 씨냐고요. 어떤 산? 큰 산. 어떤 물고기? 어떤 씨.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 어떤 씨잖아. 예. 그치? 예. 그럼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씨요. 어떤 이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빅이란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은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것, 어떤? 오케이, 그래서 그의 눈은 어떻게 되니 말이죠. 그의 눈이 어떻게 되니 했더니 그의 눈이 커진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이 그, 뭐였죠? 오케이. 아하.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그래서 how? His eyes become.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누가? 그의 눈들이 뭐 한다? 된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그럼 하다시면 두 더즈 디드 중에 뭐야? 두요. 그러면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들겠냐? 아니요. 그래서? How do his eyes become? 오케이. 그것들은 어떻게 되니? How do they become? 그의 눈들은 어떻게 되니? How do his eyes become?
그랬더니 그것들은 커다래집니다. 그것들은 커. I become big. 그것들은 커다래집니다. They become big. 오케이. 그의 눈들은 커집니다.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How do his eyes become? How do his eyes become? 그랬더니 his eyes become bi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오케이. 더즈가 아닌 이유? 데이라서. 오케이. 문장의 주어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1. 데이니까 넘기다가자.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의 뜻은? 그의 눈들이 나에게 말한다. 말한다야 또? 아하 아하 말하는 중이다. 나에게 나는 제가 마음에 들어. 아 제가야? 유의 뜻이? 아, 제야? 나는 좋아한다 너를. 눈이 나는 좋아해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his는 뭐 대신 왔어? his. 빌의. 뭘 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커지는 거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 보고. 오 쟤 예쁘다. 아, 이상해. 됐습니까? 오케이. 이상해요. 네.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 like you. I like you. 나는 좋아한다 너를. 응.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왜 그랬더니 난 널 좋아해. 아니 아니 아니요. 응? 그의 눈은 나에게 난 널 좋아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난 널 좋아해 는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떤이야 어떻게야 왜야. 어떤? 어떤을 말하냐 너는? 아니요. 응?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하는 중이래요. 네.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그의 눈들이 말하는 중이니 너에게 그의 눈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볼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 I like you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여기 누가 다 보면 they are 안 보이니? they are 안만 길어봐도 they are잖아 지금. 어? 누가 다 자리에 they are 왔으니까 묻는 말 자리에는 뭘 넣으면 돼? His eyes are. Are they 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Uh-huh. 여기에 they are telling me가 있으니까 are they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they는 뭐 대신 왔어? Are they telling you? 아야, his eyes. 그러면 그의 눈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Are his eyes? 아이 왜 이래? Telling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했더니? His eyes telling me.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are. 비동사 are인 이유는 is가 아니고 am도 아닌 이유는 여기에 얘가 뭐니까? Okay. 그것들이 나에게 말하는 중이야. 그것들 뭐? 다시 말해. 그의 비대 눈들. Bill's eyes. 안만 길어봐도 they니까 they are telling me.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얘가 묻는 말할 때 일로 가면 되겠네. 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Some cute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위에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다만 위에는 big이 있고 여기는 뭐가 나와? small이 나오고 위에는 I like you가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 I don't like
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말 뜻은 참 귀여운 남자 아이 참 나에게 말을 거는 중이 말하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참 어 큐트 보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은 누가 너에게 말을 거는 중이야?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talking to you.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그랬더니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제 who is talking to you?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계속해서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오케이. 그래서 그는 미소 짓는다. 그러나 그의 눈들이 작아진다. 오케이. 여기에서 he는 누구 대시웠어? Tom. Tom smiles. his는 뭐 대시웠어? Tom's. 오케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확실히 둘을 잘 기억하네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does. 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r 아니 비동사 or. 어 비동사 or가 도대체 어디 있어? 비동사 is지 그치? 아하. 그치? 이거 Tom is의 줄임말이죠? 네. 내는 뭐가 내야? 네. 이게 Tom is의 줄임말이야? Tom의란 뜻이냐? 어? 누가다 여기 있고요. 누가 탐의 눈들이 뭐한다 된다 누가다 이렇게 생겼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아까 다 했던 거 아니야? 네,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오케이. 스몰의 뜻은 작은. 무슨 시?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떤 그의 눈들이 된. 오케이. 그래서 그의 눈이 어떻게 되니? 라는 질문이겠죠? 그의 눈은 어떻게 되나요? 영어로 표현하면 How do his eyes become? 오케이. How do his eyes become? How do they become? 하고 똑같은 규칙.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eyes become? How do his eyes becom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is eyes become small. 그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오케이. 오. 그다음 계속해서 아까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그 뜻은 그의 눈들이 나에게 말하는 중이다. 나는 싫다더가. 오케이. Okay. I don't like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무엇이 무엇을 그의 눈들이 너에게 말하는 중이니 난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중이다. 오케이. Okay. 그래서 그의 눈이 너에게 무슨 말하는 중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어 문장은 맨날 똑같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았으면 그럼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바꾸면 되는데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 종류로 나뉜다?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네, 세 가지로 나뉘네요. 응. 그럼 비동사일까요? 대할까요? 그럼 밑에 누가 나를 찾아봐.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말하는 중이다 저렇게 돼있네. What do his eyes telling you?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질문이 다른가요? 누가 다 또 동글뱅이 쳐줄까? 응.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말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겼네. 네. 누가나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비동사. 왜 비동사 am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왜 are까? 지금 여기 뭐가 보이는 거랑 똑같냐? 여기에 지금 they are telling이 보이네. 네. they are가 보이네. 네. you are를 묻는 말 만드는 방법은 are you 아니니? 그러면 they are를 묻는 말 만드는 방법은 뭐겠니? Are they? 그럼 여기 똑같이 are they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래서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말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은 뭐였겠어? What are they eyes telling you? 아, 아이즈가 또 나와? 안방기로 갔다 해서 응? 뭐 만들어 하는데 그것들이 너에게 무슨 말 하는 중이니? What are they telling you? 왜 원래대로 완벽하게 하려면 뭐 대신에 뭐 쓰면 돼? They 대신에 his eyes. 왜 his eyes하고 they가 서로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어? His eyes가 they라서. 요렇게니까 네. 누가 다 만든 아까 똑같은 거 혹시 안 했었냐? 네. 어? 위에 있었어요. 어? 응? 응? 'They are telling' 보인다고 아까 그랬어. 'They are telling' 그러면 여기에 네. 'Are they telling' 만들면 묻는 말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그랬더니 대답이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they... 아니? What are they telling you? 오케이. 왜 누가 마음대로 안 만들어봤자 하래요?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했더니 대답이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This can lie, but eyes can't lie. 오케이, 그럼 여기에 lie의 뜻이 눕다 하고 거짓말하다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어울려요? 거짓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뜻이 입술들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눈들은 거짓말 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입술들이 다 거짓말할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can이고 양념식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의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된다. 하다시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는 자꾸 왜 할까 선생님이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녀는 달립니다. She run. She run. Run의 뜻은 달리다. 그럼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I did the third. 그녀가 달린다. Well, she run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녀는 달린다. She runs. She runs. 나는 달린다. I run. 에? I runs야? I run. 어떨 때 두고 어떨 때 더즈니 또 설명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그녀는 달린다? She's runs. 아, she's runs. 오케이, 오케이. She's runs. 누가 아.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죄송해요. 그녀는 달린다? She's runs. 아, she's runs. 아. 아, 맨날 she's runs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he's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she 해야 될 때가 있고 구분하라고 그냥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녀는 달린다? She's runs. 그녀는 달릴 수 있다? She can run. 원래대로 쓰라 했어요. 원래대로. 네. 그래서 양념씨 뒤에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귀찮지만 내가 자꾸 하는 겁니다. 너처럼 she can run 하는 애들이 있어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주 많이 안 잊었네요.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성취도 좋았고요. 프린트 챙겨가세요.